다음은 의식주 중에서 의옷입니다. 화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뭐 옷은 입고 다녔죠. 그런데 차이점을 꼽으라면 옷을 만드는 이제 섬유의 차이가 있죠. 화학 발전 이전에 사용됐던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겠죠.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비교를 한다면 천연 섬유만 썼을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천연 섬유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섬유들의 원료를 어떻게 얻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천연 섬유는 식물이나 동물의 털, 면, 마, 비단 등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게 이제 천연 섬유가 됐고 아무래도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수급하다 보니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합성 섬유의 원료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 하면 뭐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물질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내는 것이 이제 합성 섬유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연 섬유의 어떤 부족한 점을 화학 발전으로 인해서 합성 섬유가 채워줬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멈추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이 합성 섬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그 합성 섬유의 특징들 한두 가지 정도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합성 섬유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나이트릴 이 세 종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도 각각에 대한 합성 섬유의 이름과 특징 한두 가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일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최초라는 말이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합성 섬유를 만들어낼 때 가장 먼저 최초로 합성했던 물질이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성 섬유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신축성이 좋다, 질기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온 내용이고 나일론 하면 뭐 외우지 않더라도 스타킹이나 뭐 밧줄이나 이런 부분들에 쓰인다 라는 것들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자, 중요한 것들은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란 말이 고분자 물질에 붙는 것들이죠. 그리고 에스터는 더 화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작용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스터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의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런 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의 합성 섬유의 종류다라는 걸로만 지금은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폴리에스터는 어떤 부분을 떠올리면 암기하는데 편하냐면 하나의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안쪽에 보면 이제 세탁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사진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죠. 폴리에스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류의 주 성분이 바로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생님은 무엇으로 뽑았냐면 의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성 섬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특징은 뭐 흡습성이나 구김이 적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흡습성과 구김이 적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양복이나 와이셔츠에 주로 이용된다. 아, 연결이 되죠? 마지막 폴리나이트릴입니다. 폴리나이트릴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키워드는 열 보온입니다. 이런 느낌과 가장 관련된 의류를 떠올리라면 아마 니트가 떠오를 거예요. 포근한 느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열에 강하대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용되냐면 소방복의 소재로도 이용된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합성 섬유에 대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특징들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의생활에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 주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 즉 주거 생활과 관련된 화학 발달이 인간 생활에 기여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화학 발달 이전에도 인간은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종류가 달랐겠죠. 근데 첫 번째는 건축 자재의 발달을 화학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학 발전 이전에도 집을 짓긴 지었는데 집을 짓는데 사용했던 자재들이 주로 뭐 돌이나 흙, 나무 등등의 것들로 집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재들은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화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다양하게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살펴보면 뭐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건축 자재로 이용하게 되었죠. 이 아래에 있는 이러한 자재들은 이것들이 어떤 물질들인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뭐 시멘트, 석회석이 주 성분인 물질이 되겠고 석회석을 가열하여서 점토와 섞은 그런 자재가 되겠죠. 콘크리트는 용어는 기억합시다. 시멘트에다가 모래와 자갈 등을 섞은 자재를 콘크리트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섞은 것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
알아도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속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화학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원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철광석의 주성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역시 산화된 형태의 알루미늄, 더 자세히 표현하면 뭐 이러한 광석, 우리가 이걸 보크사이트라고 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 하지만 이제 철광석은, 이제 철광석의 종류도 다양한데 주요 철광석을 Fe2O3다, 이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석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철광석이 아니라 순수한 금속들입니다. 필요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다른 산화된 물질들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제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광석의 형태로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필요하는 금속만을 뽑아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제련이라고 하고, 이 제련이야말로 화학 발달로 가능하게 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구리나 철보다 훨씬 많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원소 자체가. 하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1800년도 중반에 들어서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제련하기 어려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학 발전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화학원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철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산화와 환원 단원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철의 제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제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철의 제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용광로에서 이루어지죠. 용광로에 철을 제련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집어넣습니다. 원료들을 집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광석이 되겠죠. 광석이나 그리고 탄소 덩어리 코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CaCO3 석회석이죠. 이 세 가지 물질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데 우선은 탄산 칼슘 요 부분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제 철의 제련과 관련되는 이 두 물질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크스가 하는 역할은 연소 과정을 거쳐, 하지만 불완전 연소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일산화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산소가 하나 부족하죠. 이 일산화탄소는 이 철광석과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했던 산소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제련하려는 목적이 이 산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일산화탄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광석에서 산소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개수까지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철의 제련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되겠고,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뭐 분자나 화합물 같은 걸 물어볼 때도 많이 인용되는 하버보슈퍼만큼 자주 등장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선생님은 외워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화학 발전으로 인해서, 제련은 화학이 발전해 가능한 거잖아요. 화학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게 되죠. 화석연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물질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주거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석탄이나 석유를 떼는 것, 난방과 관련되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 합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원료는 역시 화석연료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고, 주거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합성 고무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주거생활과 화학이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지금까지 의식 주와 관련된 화학이 인간 생활에 귀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강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로 건강한 인간 생활에 화학이 또 어떤 관여를 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건강과 관련되는 것은 의약품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스피린의 합성, 그리고 페니실린의 개발. 아스피린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여러분들 뭐 진통제로 주로 쓰이죠. 이 아스피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초로 합성된 의약품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페니실린의 개발 요 부분도 최초자가 붙죠. 최초의 항생제가 되겠다. 자, 이 정도는 부가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화학의 유용성을 화학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라는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